하이. 여러분, 저는 오늘 붙임머리를 하러 갑니다. 지금도 머리가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라서 머리를 붙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수업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리를 붙이려고요. 머리 붙이러 갈게요. 빠이. 컬러는 이 컬러 들어가는 거 같아요. 짠짠짠짠. 생각보다 머리가 엄청 길어요. 진짜 엄청 길어요. 머리가 진짜 이럴 거면 18인치 할까. 괜히 더 긴 거 했다. 하이. 사실 지금 편집을 하는 중인데 영상이 좀 부족하지 모양?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 원래 머리인 단발머리랑 경계가 살짝 보일 거예요. 고데기를 매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애초에 화장도 잘 안 하는데 뭔 고데기입니까? 머리 말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고데기를 안 한 상태예요.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. 고데기를 안 하면은 여기가 좀 갈라져 있는 느낌? 어쨌든 갑자기 머리를 왜 붙였냐? 몇 달 전부터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. 뭐 다른 자존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모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냥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. 슬슬 짜증났던 그 시작이 머리 염색을 하고 나서. 탈색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. 근데 탈색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머리를 갈색으로 덮었는데 색이 점점 빠졌을 그때부터. 유튜브를 쉬는 동안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. 아 근데 그 이후에 살이 좀 붙었죠? 살이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5kg 정도 붙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가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. 살도 찌고 머리는 막 얼룩덜룩하고 이러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잘랐죠? 머리를 잘랐는데 세상에 너무 못생긴 거야. 근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연기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제 모습을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그게 영상으로 나와요.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제 앞에 있고 바로 옆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거든요.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. 사람이라면 사람이 시야가 180도인데 당연히 여기 있는 화면이 보일 거 아니야.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, 그 화면에서. 그리고 그때 제가 아파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고데기도 못하고 그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진짜 너무 못생긴 거야.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. 그냥 보는 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. 하고 딱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울감이 갑자기 내가 진짜 이 얼굴로 연기를 한다고? 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얼굴로 연기하는 거 아니고 막 연기는 얼굴로 하는 거야. 제가 저의 못생긴 모습을 보면서 계속 깎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.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머리에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. 그 제가 본 그 얼굴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붙임머리를 하기 시작했어요. 가발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가발 검색해보고 머리 피스를 샀어요.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니야, 이거는 머리를 붙여야 될 것 같아. 바로 붙임머리 샵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, 다음날로. 가발은 바로 반품시키고 이제 머리를 붙인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얘네 진짜 많이 길 자랐어요. 이게 원래 진짜 여기까지는 짧동안 머리였는데 벌써 이만큼 길었어. 그래서 어차피 붙임머리는 두세 달 후에 떼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왜냐면은 머리가 자라기도 하고 그게 두피에도 굉장히 안 좋고 이래서 그 연기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긴 머리를 유지하지 않을까. 근데 뭐 또 그거 떼고 나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. 근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었지만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?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
그냥 그 미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빚진 기분이고 제가 그렇더라고요. 저는 진짜 2019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해가 될 줄 알았는데 2020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. 괜찮네요.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? 생각해보니까 벌써 11월이더라고요. 진짜 시간 너무 빨라요. 2월이 되면은 벌써 유튜브 한 지 2년째거든요. 말이 돼요? 세상에 이게 말이 돼? 어쨌든 뭐 요런저런 이유로 월을 붙였습니다. 오랜만에 수다 떠니까 재밌네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